네, 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네, 오늘은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는 처음에는 바로 탄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올라가는 것부터 스케이트보드의 기초, 초심 과정을 한번 올라가서 이 올라갔을 때 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는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을 한번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되다 보면은 그 올라가라는 교육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함께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스케이트보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이트보드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케이트보드가 굴러간다면 반려견들이 그 굴러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올라갔을 때 편안한 판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먼저 올라가를 알려줄 건데 그때는 이 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 올라가 대신에 타라는 말을 씌워줘서 그걸 큐로 만들고 여기 올라갔을 때 저희는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해줘서 그 올라가는 느낌이 계속 좋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제 한번 실전적으로 갔다가 교육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오케이 오르도 옳지 굿 얼떨결에 올라갔어도 칭찬입니다. 내려와 오케이 굿보이. 아무런 큐를 날리지 않고 그냥 오르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칭찬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옳지 굿보이. 오르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큐를 심어주는 거예요. 타 옳지 나이스 굿보이. 다시 타 옳지 굿보이. 오르도가 이렇게 타라는 말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스케이트보드를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거기 부분에 올라갔을 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담요를 깔아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거기다 제 발까지 고정을 해서 보드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전에 연습했던 매트 교육을 여기서 시도하는 겁니다. 타 오케이 칭찬 나이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칭찬하는 거 한번 옳지. 내려갔을 때 칭찬하는 거 한번 올라갔을 때 나이스 옳지. 여기서 이 행동에서 네 발이 다 올라갔을 때도 칭찬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보드는 모든 발이 다 올라타서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르도가 앞면이나 뒷면이나 한꺼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칭찬을 해주시는 게 먼저고 그 후에 앞면으로만 올라갔을 때만 칭찬을 해서 그 행동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네, 스케이트보드 교육의 팁입니다. 오르도 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발 올라가고요. 이 타이밍을 잘 클릭만 하셔도 반려견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니까 내려와! 다시! 타! 옳지! 나이스! 자리 잡기 시작했죠? 다시! 오르도 일로와! 옳지! 오르도 타! 옳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이 스케이트보드가 무섭지 않도록 자꾸 올라가면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오르도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를 예전에 제가 두 발 올라가고 세 발 올라가고 이거를 촬영을 하기 전에 교육을 조금 해놨어요. 근데 처음 하는 반려견들은 이게 흔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님들도 그걸 꼭 아시고 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이런 식으로 잘 타게 된다면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거. 스케이트보드는 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조금만 흘러가는 듯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담요는 빼버리고요. 이제부터는 제 발만 고정합니다. 오르도 타! 옳지! 굿보이! 나이스! 예! 옳지! 굿보이! 오르도! 타! 옳지! 나이스! 예! 오르도 내려와! 옳지! 이제부터 한 발 빼지고 네! 타! 나이스 굿보이 옳지 예 오르도 내려와 옳지.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풀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리드줄을 꼭 착용해 주셔서 컨트롤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교육을 할 때는 리드줄을 많이 안 차고 했을 때도 있는데 이 교육만큼은 아이를 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리드줄을 좀 차고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로도 일로 와. 옳지 굿보이 타. 나이스 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 가겠습니다. 타. 옳지 나이스. 지금 방금 칭찬 엄청 잘해줬어야 돼요. 옳지 굿보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오르도 내려와. 좋지. 내려와. 옳지. 컴. 오케이. 타. 옳지. 옳지. 나이스. 흘러가죠. 나이스. 옳지. 굿보이. 옳지. 다시 고정시켜주고. 타. 옳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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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졌을 때 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멈춰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팍 내려오게 되면은 잘 가던 길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도 조심히 흔들리지 않게 옳지 굿보이 내려 오케이 루도 시작. 저는 햇빛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교육은 항상 건강이 제일 먼저니까 아이들이 햇빛 때문에 가열된 아스팔트에 대한 부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이제부터 조금 오르도가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겁은 없고 올라타려고 하는 능력이 많이 생겼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타! 그렇지! 나이스! 옳지! 이쪽 방향 봐주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노우! 내려왔어요. 내려가면 칭찬 안 들어가고. 교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습관! 이 아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재밌게 계속한다면 그 행동을 칭찬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오르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선 칭찬을 하지 않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 타임을 정확히 잡아서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다시 진행될게요. 오르도 이리 와. 셋. 기다려. 한 번 더. 타. 끌리면서 그렇죠. 나이스. 지금 오르도가 자기가 올라탈 때 무의식적으로 밀면서 두 발을 올려놓고 뒷발로 밀면서 올라타면 이걸 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처음부터 세 발을 올려놓고 한 발로 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기가 뒷발로 밀고 타면 이게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간다면 보호자가 트레이너가 칭찬한다 라는 것을 심어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다시 오케이 굿보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죠. 대화하는 동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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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이. 옳지. 아직 오르도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육을 15분에서 20분 루틴으로 짜는데 그 단계 이상으로 갔다 했을 때는 지루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간다면 힘들고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짧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오르도 일로 와. 셋. 기다려. 오르도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드줄을 풀고 한번 마지막 시도를 해볼게요. 오르도 기다려. 네, 자발적으로 네 발을 올렸을 때 타! 그렇죠, 버텨야죠. 나이스, 나이스. 고개 이쪽으로 방향 꺾어주고요. 무게중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옳지. 자연스럽게 쓰게. 나이스, 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잘하는 타이밍에서는 정말 스킨십까지 포함된 칭찬을. 옳지, 굿보이, 예스. 자, 내려와, 일로와, 옳지. 내려와, 오르도. 좋지, 옳지. 예스, 예스, 오케이, 예스. 리컴, 오르도. 그리고 여기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견이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섭게 거기 올라가서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내려오고 싶을 때는 내려올 수 있어야 또 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리 와. 옳지. 옳지. 오케이. 셋. 기다려. 스케이트보드 초심 단계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제 세 발이 올라갔을 때 뒷발 한쪽 발이 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라탈 때 두 발이 끌고 간다는 그 원리를 더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면 왼쪽으로 스케이트보드가 가고 오른쪽 앞발로 주면 오른쪽 앞발로 간다라는 것을 고개전환으로 루어링을 이용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교육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교육으로 보호자님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프로를 구매해서 1인칭 시점의 영상들도 많이 촬영을 하고 오르도아의 추억 영상들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용품들에 대한 리뷰도 보호자님들께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독TV의 준투였습니다.